지난해에는 상장사들의 자기 주식 매입 이 결정이 전례 없이 좀 증가했었고 또 올해는 상황이 바뀌어서요.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이 또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종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자사주란 뭐 다 알고 계시지만 법인이 자기 명의로 이제 보유한 주식을 말하잖아요. 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자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고 처분은 말 그대로 자사의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주주 환원 효과도 있고 또 주가 상승을 위해서인데요. 반대로 자사주 처분은 주로 현금 확보를 위해서 단행하곤 합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자사주 처분에 나서는 상장사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시장의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았잖아요. 네. 극대화하니까 상장사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올해 연초 이후 지난 23일까지 자사주 처분 결정 공식 건수는 코스피가 40건이었고요. 코스닥이 124건으로 총 164건에 달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하면 무려 72%나 증가한 건데요. 이에 반해서 자사주 매입 결정 공시는 총 48건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73%나 감소했습니다. 최근 자사주를 처분한 주요 기업 사례를 보면 SK하이닉스가 지난달 29일 4,9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발표를 했고요. 네이버도 지난 10일 1,769억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공시를 했습니다. 또 SK텔레콤이나 대웅제약, 한글과 컴퓨터 등도 자사주 처분 움직임에 좀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자사주를 처분한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이유도 좀 들어볼까요? 네, 앞서 지난해에는 이제 자사주 처분이 아닌 이제 자사주 매입이 그렇죠. 급증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규모가 2012년 이후 역대 최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결국 코로나 때문인데요. 감염병 확산으로 지난해 초 주가가 이제 폭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됐잖아요. 네. 또 정부의 한시적 자사주 취득 완화 조치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기업들이 주가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네. 자사주를 대거 매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이제 기업들이 왜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자사주 처분으로 방향을 틀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집중했던 시기가 지난해 3월입니다. 이때 주가가 크게 폭락을 했고 그 뒤에 반등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연말로 갈수록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시장 가치도 크게 증가를 했고요.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가치가 이렇게 불어나니까 자사주의 다양한 활용 방식을 좀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주가가 작년보다 크게 올랐기 때문에 기업들이 높은 가격의 자사주를 팔아서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설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현금을 두둑하게 확보를 해놓고 향후 다양한 곳에 좀 쓰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사업 확대나 이런 뭐 사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적자가 있는 기업들은 뭐 운영 자금에 쓰기 위해서 자사주를 처분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일부 기업들이 좀 특별한 이유 때문에 자사주를 처분하고 있는데요. 바로 직원들의 성과급을 챙겨주기 위해서입니다. 연초부터 이제 IT 업계를 중심으로 직원들의 연봉 인상 등 처우 개선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이게 하나의 트렌드처럼 됐는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사주를 처분하고 얻은 자금을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손에 쥐어주고 있습니다. 앞서 하이닉스가 이제 자사주 4,900억 원을 처분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그쵸. 이게 고스란히 이제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고요. SK텔레콤도 성과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해서 자사주 300억 원을 처분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으니까요. 요즘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자사주를 처분한 기업의 주주들은 이제 이렇게 처분하게 되면 주가 또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있으실 텐데요. 일단은 뭐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꽤 많네요. 이재 기자. 네. 그러니까 자사주 처분을 우려하는 시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우선 자사주 매입 이후 팔지 않고 보유했다가 나중에 되팔면 그 상승 모멘텀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유가 있고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주가 저평가 신호인데 자사주 처분은 주가의 고평가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래서 이 영향이 맞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상과 달리 전문가들은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흐름들이 보였고요. 대신증권 이 관련 이슈를 좀 분석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2012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부분을 좀 통계 내서 얘기를 해줬는데 자사주 처분을 발표한 코스피
SP 기업의 주가 성과를 나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네. 공실 이후 5거래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제시했고요. 평균적으로 주가가 하락했는데 여기서 볼 것은 주가 하락률입니다. 하락률이 0.5% 미만으로 제한이 됐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하락 확률 또한 50% 내외로 높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오히려 60거래일 그리고 250거래일 이후에는요. 무엇보다도 오히려 평균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자사주를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기업 간의 전략적인 제휴를 하거나 아니면 지분 인수 등 이런 부분이 좀 활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미래에셋 증권과 서로 자사주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주식 스왑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분을 취득을 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10일에는 1,770억 원 가까운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했는데 글로벌 콘텐츠 사업을 다각화하고 북미 사업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이를 두고 전문가의 분석을 보면 자사주로 주식 스왑을 하면 자산은 늘고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자기 자본의 그 차감 항목에 자사주가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규모가 줄어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 회사 입장에서도 지분 교환 등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사업 확장도 가능하고 우호적인 지분을 당길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이루어질 그런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데에 대해서 긍정적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